콘서트하는 그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마다 공원에 나와서 공놀이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의외죠? 시위하는 겁니다. 아무리 테러가 일어나도 우리는 똑같이 행동할 거다. 테러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예, 겁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기는 제가 와서 지금 4일 있어 봤는데 예, 사이렌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우리는 프랑스에 하루에도 예, 사이렌 소리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 어디입니까? 런던 아닙니다. 세계 최고 관광도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파리입니다. 그런데 그 1위짜리를 뺏겼어요. 테러 때문에. 파리에도 상당한 경제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한 큰 타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테러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공평하게 됐어요. 런던에서도 일어나죠? 바르셀로나에서도 일어나죠? 뭐 유럽 곳곳에서 이제 파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테러 일어난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관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테러가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테러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그 테러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자료를 보여드려도 뭐 그렇게 어우 징그러, 어우 무서워 뭐 이런 느낌 없으시죠? 예? 그냥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쓸어 가는 거예요. 예, 저렇게 일어났다고만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테러를 쳐보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사실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묘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우리 이거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프랑스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유럽의 각 나라를 비교를 해가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프랑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자, 프랑스는 왜 흩어질까요? 왜 문제에 엮이기가 싫어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독일은 내가 직인 대줄게 하고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개인주의가 더 강하다라는 거겠죠. 런던은 어떻습니까? 다 모입니까? 옛날에는 모였는데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만큼은 런던도 영국도 예, 예외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 더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이 시대에 너무나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 못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환경입니다. 자, 영국은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이 괜찮습니까? 예. 프랑스는요, 공기가 진짜 좋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동차에 등급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등급을 매겨서 지금은 올해까지는 등급 매긴 걸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등급에 따라서 차량 운행이 제한이 되겠죠. 런던은 어떻습니까? 런던 시내 아무 차나 몰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도 제한합니까? 제한의 이유가 뭡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입니까? 아마 낡은 자동차로 런던 시내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예, 공기를 망가뜨리는 자동차들은 제한을 시킬 겁니다. 오래된 자동차? 예, 이런 부분들이요. 점점 더 자연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공통의 과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이제 세계 기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었는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살아납니다. 그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산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내 몸무게로 과연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거운 지구 덩어리를 공간에 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있었습니다. 뉴턴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뉴턴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과학자신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도 믿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과학자는 뭘로 대답을 해야 됩니까? 과학으로, 실험으로. 그래서 모래를 가득 놓여져 있는 곳에 쇠가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딱 들이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래 속에 숨어있던 쇠가루들이 자자자자작 하고 자석에 붙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석하고 자석에 붙는 성격, 성질을 가진 그 쇠가루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말론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지금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 기회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로 받아들여서 사실로 인정을 할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전체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운명, 나의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들어있듯이 성경에는 나의 삶의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나에게 일어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미래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확인할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말씀 내일로 예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또한 성경의 말씀과 징조로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들어 올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 올림을 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